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락과 농도 이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계속 들어서 저희 SRF도 프리즘 현장에서 어떤 점이 개선 사항이었고 어떤 점이 개선이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시작하기 전에 가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좋은 교육은 가장 신속하고 빨리 끝내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어본 좀 제 이 유전자는 게 밖에 있고, 이 카바로 해가지고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시스템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거고요. 자, 다음. 저희들은 보고서 공동으로 이렇게 설치 텐트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건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바퀴가 달려서 현장에 이동도 용이합니다. 물론 매달 공동 점검을 받아서 항상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사회 수술하시는 곳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그 교육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성 평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전파를 했는데, 사실은 전파 교육을 저희가 TVM 시간에 실시했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아마 다섯 손가락만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위험성 평가 2주에 한 번씩 했던 그 위험성 평가 때 있었던 각 지적사항이나 각 그 교육사항을 전파했던 내용을 이거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는 거니까 꼭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일단은 다 기존에 저희 선생님께서 안전 교육상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금일 오후 작업에서 소장님께 대한 경례 안전 바로. 네, 호명되는 포상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ES의 조영진 씨. 보황전개 박수 한번 주세요. 보황전개 김태현 씨. 네, 사망원업의 김규만 씨. 사망원업의 천종우 씨. 사망원업의 연홍흠 씨. 자, 차렷! 소장님께 경례! 안전! 바로 네, 뒤로 돌아서 여기 동료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전체 차렷! 경례! 안전! 네, 바로 제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